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내드리고 이렇게 대응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 저를 믿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게끔 이 방법 공개해드릴 생각이고, 이번 영상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은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제 프로가 준비한 코인 페페코인입니다. 페페코인이 제가 이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제가 이제 단톡방에 나갔었는데, 이거 페페코인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 엄청 많이 상승을 했던, 상승해줬던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인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어디서 추천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페코인 보시면, 바이낸스 OKX. 일단 주도의 세력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바이낸스의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OKX 차트 먼저 보시면, 일단 이때 상장 때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 많이 갔습니다. 몇 프로가 갔냐면, 정말 밈코인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때 788% 정도 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때 몇천 프로 막 나왔었다고 했죠. 다른 거래소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일단 물량을 좀 쥐고 있는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상승 이후에, 주봉입니다. 상승 이후에 주구장창 시세를 반납해 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띄워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띄워주고 있고, 지금 이런 움직임에서는 이런 움직임에서 조금 약간 눌릴 거를 조금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일단 상방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틀어준다면, 여기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요. 위에서 놀아주면서 이전에 이렇게 은봉자리 이렇게 은봉들을 잡아먹으러 이런 작업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바이낸스 차트를 좀 볼게요. 바이낸스 차트상 봐도, 일단은 이전에 이렇게 상장 때 만들어졌던 이 자리, 지금 저항 자리를,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인데, 이 자리를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저항을 지금 살짝 받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저항대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저항을 받아주면서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좀 띄워주고 있고, 얘는 잘 가주려면 얘를 제 자리를 돌파 지지를 해야 됩니다. 페페코인도 저번부터 문자 많이 왔어요. 문자가 좀 많이 와서 제가 문자나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많이 다뤄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디서 타점이 나갔느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바이낸스 차트로 이 자리 있죠. 전에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았다. 이 자리를 좀 넘어줄 때 들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줄 때 들어가자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많이들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104나 101, 102 이때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이때 좀 많이 들어가셨고, 어디까지 보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저는 여기서 1차 정리 나가자고 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1차 정리가 나가자. 152 자리예요. 152 자리도 이전에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라서 일단 1차적으로 나가자 그랬고, 1차 매도 이후에 갖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원금 챙겨놓고 수익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수익 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시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순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 수익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시장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라인이 여기입니다. 192 자리인데, 이 자리를 넘어줘야 돼요. 돌파 지지가 나와줘야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던 이 라인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까지 볼게요.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4위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259부터, 뭐 233부터 259까지. 여 자리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근데 일단 지금 자리가 좀 중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일단 이 페페코인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데, 여 자리를 넘어주지 못하면 여 자리에서 박스를 만들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 위에서 물린 분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다 이제 매도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지금 다 이렇게 매도 유도해놓고 올려서 또 유도하고 평단을 계속해서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평단 좀 맞춰가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 아니면 한번더 빼서 이 정도까지 뺀 다음에 바닥자리 지켜주면서 추세 상방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돌파 지지예요. 돌파 지지가 나와주는 게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면 1519, 여기 0.0000001. 이 자리 부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비트가 조정이 나와주면서, 제가 30K 아래로 밀리면 조금 저기 한다 그랬죠. 조정 받고 눌리고 갈거 생각해야 된다. 어차피 눌리면서 알트코인 싸게 담을 기회 분명히 온다. 그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리도 만약에 눌린다면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제가 단톡방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지금 자리에서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지금 자리에서 2차 매도 자리로 잡는 게 좋다. 뭐더 가도 될게 아닙니다. 어차피 눌린 대로 잡으면 돼요. 신규로 잡아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번 달 셰프로 400% 가까이 수익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이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이번 달도 조금 비트가 조정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비트 조정 나오면서 알트를 싸게 담아서 7월 달도 8월 달도 수익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달이 될것 같기 때문에, 이번 달도 300% 400%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300-400%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매일매일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하단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렇게 다들 오늘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떠한 금전 요구 받지 않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문자로도 대응이 가능해요. 카톡방이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어요. 막 계속 알림 올리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자로도 개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지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시고,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한 근거 그게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수익 인증까지 다 해주세요. 수익 인증까지 다 해주셔서 저희가 수익 내드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수익도 내고 이렇게 생색도 내고 이렇게 다들 수익 많이 가져가고 계신다는 거. 이번에 이제 이캐시도 많이 올랐죠. 제가 이제 이분은 제가 잡아드린 자리보다 이제 분할 매도를 치면서 계속해서 가져갔던.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간 만큼 많이 좀 수익이 난 이런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항상 매수 매도는 분할 매도 원칙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원금은 챙겨가면서 수익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들 이렇게 수익을 다 내드립니다. 다 내드리고 해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수익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자리는 일단 좀 조정 받고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단기 조정의 자리입니다. 단기 조정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를 파서 이렇게 나오는 건 좋아요. 나오는 건 좋은데, 아직 추가적으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래로 튈 수도 있고 좀더 눌릴 수 있고, 돌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랜을 짜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직 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연락도 오고 이러는데 궁금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 같은 걸 남겨드릴 테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가주면 263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일단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제가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